비 오는 날 보충 수업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금요일에 학원 땡땡이 치지 말걸. 얼른 가야겠다. 뭐야?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왜 길을 막고 서 있어? 저기요! 웬 빨간 마스크? 취향이 독특한 언니네. 저 지나가게 좀 비켜주시겠어요? 길이 좁아서요. 응? 꼬마야, 나 어때? 예뻐? 에, 네? 아, 네, 예쁘시네요. 길에서 예뻐? 그래서 진짜 걔가 그랬다니까. 이거 당연히 크게 다쳤다는 거야. 나 안 늦었지? 아슬하게 세이프임. 좀 굿모닝. 근데 뭐임? 교실 분위기가 왜 이래? 그게 차별이가 크게 다쳤대. 에? 차별이가 다쳤다고? 어, 그래서 오늘 학교도 안 나왔어. 왜 다쳤는데?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병문안 가기로 했는데 그때 물어보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자. 와, 벌써 학교 시간이야? 시간 짱 빠르네. 그러니까 말이야. 차별아, 우리 왔어. 차별아, 많이 다쳤어? 에? 뭐야, 감기 걸려서 입원한 거였어? 넌 뭐 감기 가지고 입원까지 하고 그러냐? 감기 때문에 입원한 거 아니거든. 잡아. 멍이 왜 그렇게 들었어? 무슨 일이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나를 계속 쫓아오더라고. 진짜 날카로운 가위를 쥐고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면서 무섭게 쫓아오는데 정신없이 도망치다 어느 건물 계단에 오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 진짜 뭐하는 여잔지. 내 얼굴에 잠깐 손댄 것만이라도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었다니까. 이 진짜 이상한 여자네. 어디서 웃겠다 차별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경찰에 신고하자. 했어. 이미 했는데. 살려주세요. 이상한 여자가 제 입을 찍겠다고 막 쫓아왔어요. 뭐? 괜찮은 거야? 어디서 그랬니? 영화 골목에서요. 이상하다. 왜요? 분명히 이 시간이 맞고 너도 도망가고 있는데. 화면에 안 보이는데. 너를 쫓아왔다던 여자는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보렴, 너밖에 없잖니? 그래서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나를 쫓아온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잡아달라 그래. 이상한 일이네. 뭐 무서워. 그거 혹시 빨간 마스크 아니야? 빨간 마스크? 입이 찢어진 여자 귀신이야. 어린아이에게 마스크를 쓴 채로 접근해서 예쁘냐고 물어보고 예쁘다고 대답하면 마스크를 벗고 똑같이 만들어준다며 입을 찢는.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니야, 있어. 분명히 있어. 내가 언제 똑똑히 만든 거야. 전화 왔네.
여보세요? 뭐? 3번 민지가 당했다고? 나랑 똑같은 여자한테 당한 거 맞아? 알겠어. 얘들아, 또 나처럼 그 빨간 마스크한테 당한 친구가 생겼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더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야. 그래, 우리가 막자. 차별이 너는 쉬고 있어.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우리? 누구? 우리? 따라! 너 가래. 난 너야, 너 인마. 나야. 그래, 차별아, 난 여기 있을게. 너야! 이렇게 생겼구나. 집에 있는 귀신 만화책이란 만화책은 다 찾아봤는데 퇴치할 방법이 보이질 않아. 야, 만화책에서 찾아보니까 안 나오지. 야, 그래, 넌 못 찾았는데. 근데 나는 말이야, 전투장단이 거든.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 그 누가 정했는데? 내가. 댕댕아, 넌 뭐 좀 찾았어? 아직. 이래서 빨간 마스크를 어떻게 잡아? 정말 있을까? 몰라, 일단 한번 가보자. 오기만 해. 뚝배기를 그냥 기타로 그냥 ABCD EFG. 너는 왜 너프건을 가져온 거야? 애들아, 혹시 저 여자가 빨간 마스크 아니야? 빠른 체형에 큰 키, 긴 머리카락. 아무도 많은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먼저 가볼게. 늑대가? 힘내. 야, 뭐해? 아무래도 너무 무서워. 안 되겠어. 리아야, 네가 먼저 가. 싫어, 무서워. 둘 다 가지 마. 그런 걸 어떻게 빨간 마스크를 잡겠다는 거야? 내 기타가 어때서? 빨간 마스크는 포마드라는 단어를 세 번 빠르게 외치면 퇴치할 수 있댔어. 그게 뭔데? 사실은 과거 입이 찢어지게 되고 그 충격에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여자가 있었대. 이게 빨간 마스크 과거 이야기고, 그때 그 여자를 잘못 수술했던 의사가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바른 사람이었다나 봐. 그래서 빨간 마스크한테 포마드란 단어를 세 번 빠르게 말하면 물리칠 수 있대. 오, 아까 컴퓨터로 찾은 거야? 응. 어쨌든 내가 한번 가볼게. 저기요. 저기.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정말 이 여자가 빨간 마스크? 혹시 빨간 마스크세요? 저기 말이야. 나 예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예쁘다면 마스크를 벗을 거고, 안 예쁘다면 바로 죽이겠는데. 그럼 그땐 예쁘다고 마스크를 벗겨서 포마드를 외쳐보자. 예뻐요. 그래도 예뻐? 예쁘다고?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애들아, 도망쳐. 어떻게 된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주문을 잘못 외워버렸어. 미안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잡혀서 입이 찢겨지는 거야. 막내야, 마지막 방법이 남았어. 2층 이상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야 해. 뭐? 이 시간에 열려있는 2층 건물이 어디 있어? 상가고 학원 건물이고 전부 닫혀 있을 텐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김이야. 너네 집이지. 너네 집 3층이잖아. 죽기 살기로 달려서 너희 집까지 가야 된다고. 어떻게 만들어 준다니까 다들 어디가? 엄마, 엄마, 엄마. 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리아야, 너네 집 이렇게 멀어. 그러게. 여기로 들어가. 날 따라와, 얘들아. 우리 집이야. 빨리 치자. 빨리 올라가, 올라가. 죽을 뻔했다. 살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면 빨간 마스크는 사라진 건가? 아니, 그냥 빨간 마스크가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는 걸 뿐이야. 곧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치라고 하겠지. 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